네, 오늘 또 이런 수급 상황이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조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어제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화요일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또 보이고 있는데 본부장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좀 변수 포인트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장에서도 혼조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보다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표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 자체는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증시에서의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 다우존스가 이제 1.5% 올랐다가 이제 뭐 이런 지표들이 ISM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0.3%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일부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그 지수를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일 다우 상승에 힘입어서 외국의 선물이 1조가 넘게 들어오다가 장중에 막판에 8천억까지 좀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제 들어왔던 선물의 물량이 오늘 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서는 7천억 원대가 지금 이탈이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이제 1조 정도가 들어왔을 때 기간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2,700억 원 기간의 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물에서 2,400억 원을 좀 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도 최근에 흐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베이스 차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 빅선물 흐름들에서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합권 안에서의 좀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에서도 게임스탑 같은 이런 밈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전 관련된 가스와 유전 관련된 부분에서의 강세 기조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펀더멘탈 관련된 종목군들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대부분 테마성이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시장은 일단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고용 지표들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방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대형주 쪽이 좀 약세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고 지금처럼 소형주나 특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잘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런 각종 경제지표를 앞두고 우리는 좀 박스권 장세가 아닐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강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발표가 될 고용지표까지 함께 고려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파악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는 정책과 관련된 금리라고 보고 그다음 10년물 같은 경우는 실제 경기와 관련된 금리라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생겼습니다만 역시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도 공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대형주들 아니면은 실적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쉬어가고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도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고용지표 이후에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어제 국채금리 급락이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섹터군들의 수급이 좀 많이 쏠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러한 테마성, 그런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투심이 갑자기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이후에 앞으로 FOMC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까지도 예상이 되면서 경계감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면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는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럴 때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저희와 함께 수급 부분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LNF, 네 번째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네 번째로는 현대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저가 매수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현재 매수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MSCI 지수에 다시 한번 리밸런싱 되면서 편입됐고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오늘 한껏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에코프로 BM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YC가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HPSP,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 다섯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선택인데 정말 오랜만에 매수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엔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 네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GS 리테일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곳이 알테오젠입니다.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2입니다.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네 번째로는 가온칩스,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진호맨컴퍼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코리아, 다섯 번째로는 클리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HMM과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이 담긴 종목으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뭐 기관이 많이 덜어내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있는 게 유의미하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의 이런 반도체 시각은 상당히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주도주는 HBM을 필두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HBM에 대한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증설과 캐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쪽으로 뭔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단연 하이닉스부터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삼성전자를 2조 이상 덜어낼 때 하이닉스를 1.5조 이상 다시 좀 매수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는 종목군들은 기관에서 매도 상위로 포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수급적인 핑퐁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지만 다시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추가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 플레이에서 만약 양매수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의 기관 수급 기조도 연속성이 계속 나타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대장 흐름들 또 이제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HBM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기조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매력도 긍정적인 전망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HBM 관련 이슈는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일 기업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상향 기조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HMM 체크를 보겠습니다. 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7%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5월 달에 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그래도 5월 달 한 달을 봤을 때 꾸준하게 좀 매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조금 뭐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운임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에서 이 물량을 이제 밀어내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어쨌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코로나 특수 때만큼이나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현저히 낮다. 그리고 지금 HMM 실적이 2분기는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5월 달에 뭐 안 산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투자 제외하고는 뭐 사모펀드, 연기금, 뭐 투신, 보험 뭐 다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뭔가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이러한 운임에 대한 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이러한 것으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해운 쪽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운임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해운 관련주들 특히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 관련주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HM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5월 중에 꾸준히 순매수를 했고 기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러한 추세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수급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하청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뭐 5월 달만 하더라도 2, 3거래를 제외한 모든 그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데이터를 돌려보셔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또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산업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전히 좀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수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이미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26년, 7년까지는 수주가 지금 꽉 차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초과압 변압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이클 자체를 10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산업의 사이클로만 보더라도 6년인데 이제 한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향후 룸이 적어도 4년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미국과 이제 영국 쪽, 유럽 쪽에서의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설치 이 속도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이런 이제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산업군은 실적과 산업에 대한 성장 기조, 수주 잔고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평선들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엘렉트릭 외국인의 순매수대가 강력한 기업인데 역시나 또 외국인이 담고 기업이 덜어내 그 핑퐁 구조가 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전망을 확인해 보면 전력 부족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좋은 기업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기업 하이비전 시스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 좀 수급 상황이 괜찮네요. 네, 5월 달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수급이 좀 괜찮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WWDC에서 이제 AI 전략 공개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출시 지역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 본업이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취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AOI라고 해서 자동광학 검사기가 이제 국산화를 단계를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다음 주에 공개할 신규 온디바이스의 제품과 그다음에 AR, MR 시장 등 이러한 카메라 모듈 쪽 검사 장비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 그리고 지금 본업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또 추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이벤트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장 그리고 7월 24일쯤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폴더블폰을 또 공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까지도 더해 볼 수 있겠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5월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는데 뭐 아무래도 우선은 애플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다음 주 이벤트 이후에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이 종목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